아, 데칼이 원래 없었어요? 네. 아. 어, 무시동. 무시동도 있고. 와, 에어컨 켜놓으셨어. 야. 어, 카메라 똑같아요, 제 거. 나도 이거. 몇 개 있으세요, 카메라? 하나로 해요, 사장님. 저도 이거 하나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저, 저도. 또 사고 싶어 죽겠어요. 어떤 거요? 똑같은 거.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사면. 네. 제 영상에도 얼굴이 잘 나오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사면 힘들 것 같고. 네. 다른 거, 코프로나 네. 작은 걸로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자, 제대로 찍고, 제대로. 제대로. 제 영상에도 제 얼굴이 잘 나오는 거. 거기서 왜 또 저를 찍어요? 아, 저 360도 카메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 인스타 360. 네. 네, 그거. 근데 사장님은 저 위에서 하면 되니까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몰라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중고로 그래가지고 저 엄청 이제 당근에 팬들. 아, 진짜요? 네. 해가지고. 이야, 저기 저도 무시동도 있네요. 무시동. 아, 에어컨이요? 에어컨은 안 들어요. 아, 이거를, 아, 봉을 나도 이걸 사가지고. 이거 빨래, 빨래. 빨래봉? 네, 저도 저거 샀어요. 오, 오. 다이소에서. 괜찮네요. 마트 가서 사지만, 다이소 사지만, 그러면 엄청 소리 나거든요? 네. 저도 몇 번 바꿨어요. 그거 말고, 그냥 쿠팡 같은 데 찾아가지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사세요. 안 그러면. 뭐로 검색해야 돼요? 그냥 빨래봉 하면. 빨래봉? 네, 저, 저런 걸로 하세요. 이게 쿠팡, 그, 이게 다이소 같은 데 하면. 네. 차가 진동이 있으니까 그 행거 있잖아요. 소리가 엄청 많아요. 행거 같은 그걸로 합니다. 저 이제 커튼봉 있죠? 커튼봉 그걸로 했어요. 이야, 수건도 달려있네, 이 차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 세수. 와, 태블릿 이거 마음에 든다. 아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와, 이거. 아이언맨. 오. 어, 근데 저 신이 마음에 드네. 혹시 핸드폰 연동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태블릿? 태블릿이요? 네. 아, 그 휴대폰 그거에서 데이터 그 나눠 쓰는 그 칩만. 와, 이게 거치대도. 야. 휴대폰 게임이 이 화면이. 오,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아, 그거는 안 써. 그냥 자체로. 저도 지금 그 생각 좀 달라요. 예, 근데 그건 있대요. 핸드폰에 이거 영상은 아우 눈이 너무 아파서 저기다 쓰고 싶긴 해. 충전도 되잖아요, 무선 충전. 이거 의자 뒤로 감인 거예요? 아니, 좀 더 밀어줘요. 와, 넓다. 넓어요? 내 차 뒤로 한 달 밀어, 이거예요. 이래 운전해요, 저. 이 차는 내가 탔었는데, 이 차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차수할 필요 없으니까. 예. 네. 집이랑. 아, 근데 메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볼보보다? 제일 부러운 거. 오토. 제일 부러운 거, 오토. 오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탁 넣고 한참 후에 다 밟고 해야지. 지금 제가 막 밟고 막 밟아보고 하니까. 네. 한 번씩 뭐 이상 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연비 좋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트립 연비가 5.0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 가벼운 거 실으면 보통 6kg는 기본. 아, 그래요? 7kg, 8kg. 진짜요? 뭐 웬만한 그 이렇게 평지 같은 데 가면. 네. 8kg 이상은 나와요. 아, 와, 진짜 잘 나오는구나. 근데 와. 무게가 저는 이제 이 냉장 하던 차라서. 아. 무게가 10톤 700이거든요. 오우, 그래요? 근데 아무튼 확실히 볼보가 연비가 잘 나오긴 해요. 아. 요소수는요? 요소수도 잘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먹는다 그러던데, 큰 차 같은 경우. 이건 또 다른가 보네. 나 누구지 알았어. 어, 놀래라, 씨. 아... 오늘 차 바꿨습니다, 저. 예, 오세요. 예, 예. 아,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계기판이 너무 많네. 이건 전자식으로 그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오, 저 뭘까? 뭐요? 저 뭐예요? 이거? 무전기에 혹시? 오토 다운 업. 뭘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윙. 배터리 뭐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요? 예, 배터리 뭐 적혀 있는데.
이야. 오, 이거는 후방 카메라는 제 거하고 똑같아요. 이야, 이 차도 이게 있네. 뭐가요? 소니. 이야, 제일 하고 싶은 거 어떤 거요? 아, 오디오. 그, 저거 진짜 뭐 저거 막을 수만 있는 거 있으면 뛰어가세요. 오디오 사용을 안 해요. 저 중고로 달려있거든요. 나 저거 골치 아파 죽겠어. 아, 왜? 쓰지도 않는데 저게 저 이제 차 짐 싣고 이렇게 막 이런데 이런데 지나가면 네. 막 딱딱딱 소리도 나고 하니까 아... 저는 앉지 싫어요. 오디오 들을 내가 오디오 켜지도 않아. 어디 켜는지도 몰라. 오토니까 신발장이 오토니까. 아... 부럽다. 원래 여기다 놓고 다니는데. 아, 어, 그래도 되겠네요. 네, 원래 이게 없는 건데 달린 거예요. 근데 비 안 세요? 비 오면 약간 들치긴 해요. 근데 이제 아...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여기다 놓고. 아, 네네네. 비가 많이 오면. 네, 우리는 그 클러치가 있어갖고 뭘 하지는 못해요. 저 보면 차 앞유리에 스냅바가 있어요. 하나 사시자니까. 돈이 어딨어? 2억이나 3억이나 뭐. 이번에는 우리 저. 날씨 좋고 걸었나? 네, 걸어주세요. 에어컨도 좀 켜놓으시고. 짐을 한번 볼까요, 사장님? 네. 야, 주저앉은 거 봐라, 진짜. 어, 타이어는 별로 안 눌렸는데.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어, 시원해라. 차에 냉장고 없는 차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무슨 냉장고? 기본 옵션이잖아요. 냉장고 하려면 되겠는데요? 와, 너무 아픕니다. 이거 운전할 괜찮으신가? 너무 가볍죠? 엄청 바닥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이게 하나에 700kg 좀 넘는다고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싫었대요? 저걸 왜 아픈가 했지? 1등도 안 가보여요? 나들이 이거를 포장을 늦게 했어. 아... 아까 야들 포장한다고 늦었대. 이게 너무 앞에 가고 운전하기 편하시던데. 그러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된다니까 영천 달만 하면. 근데 이게 롤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무게가 작은 건지 그런 거 걸리면 다행인데 내 차는 그냥 비오름이 걸리거든. 사장님은 내일 집에 들어가 싶다고 딱 짧은 거 사셨네. 앞으로 어떤 걸 짧은 거 사요? 아, 안 하려고. 돈이 없었어. 아이, 말도 안 되는데. 돈이 없었어. 3억이나 3억 5천이나 지금 그래가 우리 와이프한테 만 원이면 차 바꾼다고 걔가 허락 했거든. 아, 이거 알고 계시죠? P360 그래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P360 10m 20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볼보가 차가 하면서 이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선생을 도착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컨트롤입니다, 사장님. 조심 운전하시고. 얼른 잡으세요! 네. 영상 찍는데도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 이거. 사장님도 빨리 가세요. 하차하러 가셔야지. 와,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짐이 좀 앞으로 쏠려서 실어서 그래요. 일을 내릴라 가야 또. 더 들어볼까? 에? 더 들어볼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가벼운 짐 싣고 가네요, 꿀짐. 근데 그렇게 이게 지금 5까지 눌린 거라고요? 6인가 6인가 한번 조금 낮춰보실래요? 지금 5. 그렇죠, 좀 낮아야 돼요. 한 3점도 남으실래요? 3? 아, 누구나. 지금 딱 3. 3이에요?
미리 한번 사보세요, 미리. 미요? 왜냐면 짐이 앞으로 실렸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넣어도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도. 근데 이쪽은 괜찮아요. 저쪽 다 꺼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시면 저 타이가 좀 희한한 말대가 지금 더 많이 내려갔어요. 조금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네. 어, 앞에가 너무 많이 눌렸다, 진짜. 와, 앞에 대박이네. 예, 네, 사장님, 돈 많이 버세요. 예. 네. 한번 더 한번 낮춰보세요. 낮춰보라고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 아, 많이 들리긴 들렸다. 와, 야,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축 압력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살까지만 올릴까? 너무 높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짐이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압력 높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잘못 실었어. 다들이 포장을 저걸 늦게 하는 거 같아. 어쩔 수 없죠. 조심해서 가세요. 잘 올게요.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럼 명품입니다. 내려가면서. 네. 다 물 수 있으니까. 아이고. 물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물 많아. 아니라고 하면서 다 받아. 물 많아요. 조심 운전하시고요, 사장님. 소화제도 드릴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예, 조심 운전하세요. 네. 예. 저만 짐을 잡으면 되네요. 아이고, 손실없다. 아, 그래도 돈은 못 벌어도 재밌네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짐이 앞짐이라. 아이고.